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장속 유익균을 막 이렇게 키워주는 걸까요? 네, 프리바이오틱스의 대표 성분은 당뇨의 일종인 프락토 올리고당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의 주성분인 프락토 올리고당은 소화되지 않고 충치균에도 이용되지 않는 당인데요. 바나나나 고구마, 사과, 케일 같은 천연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먹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죠? 네, 말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고구마는 하루 4개, 사과는 7개, 바나나는 8개, 그리고 케일은 무려 108장을 먹어야 하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천연식품에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음식으로 프락토 올리고당의 그 권장량을 채우기는 우리가 좀 너무 힘들고 그렇죠. 버거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섭취하는 건 무리겠죠. 네. 그리고 또 굳이 뭐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런 프락토 올리고당을 건강한 성인 남녀가 하루에 15g씩 15일 동안 섭취한 결과 배변, 해수 및 유익균은 증가를 했고요. 네. 유해균은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도 왜 그 생전 관심도 없어 하다가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 서로 먹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프리바이오틱스 먹었는데 그걸 유해균이 먹고 또 그러진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먹이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뿐만 아니라 유익균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드는데요. 유해균은 그런 산성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유익균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유해균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프리바이오틱스의 1일 권장 섭취량은 3에서 8g 정도인데요. 프락토 올리고당은 3g 이상, 프로바이오틱스는 1억 마리 이상 함유해야 식약처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에게 맞는 균이 아니면 모두 사멸하거나 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서 본인에게 맞는 유산균을 스스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 장 환경을 유익균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라.